여러분,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76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나 다 쓰시지 않아요. 준비된 사람만 쓰세요. 우리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.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, 그 은총을,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. 내가 받은 그 은혜가, 내가 받은 축복이,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, 감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의 그 감격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사람,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.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세상 일이 많지만 믿음을,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놓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,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, 한 시대 하나님의 영웅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,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 중심이 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슴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,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